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삼성 라이온즈 영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삼성 라이온즈는 정규리그 우승팀 KT와 정확하게 승률 동률을 이뤄서 타이브레이크 게임까지 치렀을 정도로 좋은 성적을 올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삼성이 5할 승률도 채 달성하지 못한 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삼성이 과연 어떤 점이 달라졌길래 지난해보다 이렇게 성적이 크게 떨어졌을까요? 지난해에 이어서 삼성이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 FA로 중견수 박혜민이 LG로 이적한 부분입니다. 삼성은 이 대체자로 김원곤 선수를 낙점했고 심지어 김원곤 선수에게 주장 역할까지 맡기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를 높게 측정한 편인데요. 그러나 김원곤 선수의 성적이 곤두박질치면서 전혀 기대했던 활약이 아닌 주전급의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의 성적이 떨어진 게 김원곤 선수의 부진 하나만으로 이유를 꼽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흉을 하나 굳이 꼽자면 김원곤 선수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김원곤 선수는 과연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요? 저희가 한번 쫓아가 봤습니다. 원래 김원곤 선수는 박혜민과는 좀 결이 다른 선수죠. 타격을 하는 손도 박혜민 선수는 좌타자고 김원곤 선수는 우타자, 서로 반대의 손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격과 뛰어난 수비력을 가진 박혜민 선수하고는 달리 김원곤 선수는 체구는 조금 작지만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타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격을 하는 선수인데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김원곤이 원래 컨택이 좋은 선수라고는 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올 시즌은 조금 선이 넘는 듯한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월 17일 경기 종료 기준으로 김원곤 선수는 52경기 168타석에 나와 1할 7푼 4리의 타율과 0.404의 OPS를 기록하며 리그 최악의 타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못 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올 시즌 이 안 좋은 기록을 포함하더라도 김원곤 선수의 통산 타율은 2할 7푼입니다. 이것만 봐도 유독 올 시즌의 성적이 안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김원곤 선수는 연속 타석 무안타 기록을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39타석에서 연속으로 무안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KBO 리그 통산으로 따져도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오랜 기록입니다. 태평양과 현대 유니콘스 시절, 지금은 해설을 하고 있는 염경엽 전 선수가 95시즌부터 97시즌까지 세운 51타석 무안타, 그리고 최근에는 NC 다이노스에서 손시원 전 선수가 2014시즌부터 2015시즌까지 세운 18타석 연속 무안타, 그리고 83년도에 OB 유지헌 선수가 세운 47타석 무안타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염경엽, 손시원, 유지헌 이 선수들 모두 유격수 포지션을 보는 선수들이었다는 점이죠. 수비에 치중된 포지션이 유격수이기도 하고 선수들 모두 수비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선수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보다 타격으로 보여줘야 하는 외야수인 김원곤 선수의 이 상황은 조금 더 이 시기 기록들보다 더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원곤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시즌을 앞두고 주장을 맡았습니다. 물론 이 주장을 맡는다고 성적이 무조건 떨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주장을 역임한 채 성적을 유지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을 치르면서 개인의 성적을 유지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팀 성적이나 선수단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개인 성적을 챙기는 게 사실은 좀 힘이 든 부분인데요. 그간 삼성의 주장은 박혜민, 강민호, 김상수 이렇게 자신의 자리가 확고한 선수들이 주장을 맡았었습니다. 김원곤 선수는 이 세 선수하고는 전혀 느낌이 다르죠. 자기 자리도 확실하지 않고 아직 자신의 야구가 완성된 선수도 아닌데 괜히 큰 보직을 맡겨서 삼성 팀 그리고 김원곤 선수 개인 모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지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은 올 시즌 새로운 중견수 한 명을 발견을 했죠. 바로 삼성의 2년차 신예 외야수 김현준 선수인데요. 이 선수 지난해까지 1군에서 거의 뛰지 못했던 선수가 올해 1군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타력은 조금 없지만 정확한 타격과 끈질긴 모습으로 타율과 출루율을 모두 높게 뽑아주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타격만 봐도 김홍곤 선수보다는 훨씬 좋고 수비에 있어서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김현준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김홍곤보다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홍곤 선수가 김현준보다 현재 많은 타석수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홍곤이 나오는 날은 삼성은 자동아웃이 하위 타순에 있기 때문에 높은 득점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통상 기록만 봐도 김홍곤 선수가 이 정도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슬럼프를 언젠간 극복을 하겠지만 삼성은 현재 김홍곤을 기다릴 만큼 팀 사정이 좋은 팀이 아닙니다. 한 경기 한 경기가 급하고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매일매일이 포스트 시즌처럼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김홍곤을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폼이 좋은 김현준 선수를 주로 사용을 하고 김원곤 선수에겐 조금 휴식을 준다든지 뭔가 새로운 리프레시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